연습생. 개인 연습생. 개인 연습생. 개인 연습생. 개인 연습생. 김재환 선배님께서 4등 하신 거 보고 저는 진짜 완전 엄청난 희망이 됐었거든요. 아, 개인 연습도 저렇게 하실 수 있구나. 정말 제2의 김재환 분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. 목표는 저는 데뷔죠. 당연히. 다 김재환을 꿈꾸는 친구들이구나. 근데 재환이 솔직히 너무 잘하잖아요, 노래. 노래 너무 잘하죠. 웃기고. 와. 이번 개인 연습생 것들은 뭔가 좀 잘하실 것 같아요. 개인 연습생 중에 보석이 있을 확률도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개인 연습생들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. 최소한 저는 뭔가 심상치 않아요. 저희 실력파니까 잘할 수 있어요. 네, 얼굴만 보시면 아시죠? 다들 실력파예요. 저 얼굴이 제일 실력파예요. 잘생긴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막 모델분들도 오시고 키도 막 180 넘으신 분도 엄청 많으시고 해가지고 무슨 다리가 저렇게 위지? 키 엄청 크신 거 몇이? 지금 87. 우와. 몇이? 키는 188, 9. 세상 너무 불공정한데 얘가. 가장 빼서 167입니다. 167입니다. 그동안 봐온 오디션이 30, 40개 정도 했는 것 같은데 근데 다 안 되더라고요.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? 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보다 실력이 없고 이제 춤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는데 비주얼이 좋다 해가지고 저는 떨어지고 그 애가 붙은 적이 있어요. 솔직히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고 내가 오디션 봐서 다 떨어진 이유가 얼굴이랑 막 키랑 이런 게 안 되는 거라면은 방송에 나가서 실력으로 포고하고 싶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진짜 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지금 완전 네 도전하고 있어요. 볼까요? 네. 네. 와우. 잘할 것 같은데. 그래서 누구 하나 나올 것 같다. 잘해라 개인 연습생들 잘해라. 기분 좋게 웃었어. 최소한 연습생이 포지션이 보컬이잖아요. 네. 근데 춤을 너무 잘 추는데? 춤을 너무 잘 추는데? 감사합니다. 개인 연습생 개별 등급을 발표하겠습니다. A 받으실 것 같고 수아님 A. A. Chae Soo Han, 연습생. 이 팀 다 잘했다. 등 잘했어. 어벤져스. 개인 연습생들이 잘해서 좋네.
개인생으로 나와도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를 이번에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.